지금은 공항 도착했습니다. 이거 저 공항 패션이요. 멋있죠? 얼굴 안 보이고. 안녕. 하기 전에 항상 라운지로 무료 공짜로 쓸 수 있어요. 라운지 어떤 모양 생기고 있는 거는지 보여줄게요. 지금은 두바이 도착했습니다. 방금 출입관리소 가고 지금 캐리어 챙기고 있는데요. 여기 아무거나 그냥 완전 커요. 공항도 엄청 크고 건물도 크고. 지금은 화장도 안 하고 피곤했어요. 이 엘리베이터 한번 봐봐요. 완전 신기해요, 이 엘리베이터. 입구는 두 개예요. 제가 예전에 두바이 많이 왔는데요. 영국 공부니까 항상 두바이에서 비행기 갈 타고 영국에서 가, 그런 식이에요. 근데 두바이 누르는 거 비행기 때문에 그냥 공항 안에서 갈 타는 거는 이번에 아니고 처음이요. 여기서 와서 누르는 거. 그래서 너무 기대감 좀 많이 있어요. 우리 지금 그 두바이 타워 가고 있는데요. 거기 제일 전 세계 제일 높은 건물, 제일 뭐뭐뭐 이렇게 있는 거 두바이 타워. 우리는 거기 124층 가고 경지 보고 이런 계획 있는데요. 지금 두바이 몰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제일 큰 쇼핑몰라고 했어요.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, 근데 약간 그렇게요. 여기 진짜 커요. 근데 그냥 5분만 여기 쇼핑몰 있는데요. 근데 진짜 좀 특이한 거는 여기 가게 사이즈 다 엄청 커요. 평소 저는 홍콩, 한국 그런 거 가게보다 사이즈 여기 가게들 사이즈 완전 커요. 봐봐요. 우리 지금은 여기 가고. 와, 여기 길 찾기 완전 힘들어요. 여기는 리세트 팔고 있는데요. 설탕 이런 거, 사탕 이런 거. 근데 다 제가 예전에 안 보고 처음 받는 리세트예요. 완전 특이해요, 여기. 봐봐요, 이거 뭐지, 이거?
이런 거 봤는데, 근데 이렇게 장식된 거 완전 특이해요. 특히 이런 거, 이런 거. 홍콩에서도 있는데요. 근데 이거 완전 좀 뭔가 달라요. 이거는 한번 도전할게요. 이거 뭐지? 맞네, 완전. 신기해요, 그냥. 근데 맛 나쁘지 않아요. 완전 달콤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진짜 몰라요. 근데 그냥 괜찮나요, 이거? 피자 하트, 근데 피자 하트. 60조 안에서 124층 도착하겠습니다. 우와. 지금은 124층. 이렇게 보면 완전 엄청 높은 그 느낌 없어요. 그냥 높어 이렇게 느낌이었는데. 우와, 멋있다. 거기는 제일 높은 점이에요.
쇼핑몰 코엑스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전 세계 10개 중에는 하나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요. 한번 봐요. 완전 커요. 저는 원래 물고기 보는 게 엄청 좋았어요. 그래서 여기는 완전 신기해요. 쇼핑몰 안에서 이렇게 공짜하는 거는 완전 신기해요. 이유가 코엑스인 거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외국인이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이유가 너무 비쌌어. 근데 이거는 무료예요. 이렇게 보면 당연히 돈 주는 거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무료예요. 지금은 슈퍼마켓 왔는데요. 시티센터 슈퍼마켓 마트예요. 근데 여기 사람 완전 많아요. 또 Subscribe 뭐? Yeah, subscribe. Yeah, channel. Oh, channel. Subscribe no. Oh. You know? Wait. YouTube. People want subscribe. Yeah, thank you. 여기 두바이 사람 완전 친절해요. 이거 아마 4만 원 이 정도? 4만 원. 마트라서 원래 마트 사요.